자기 전 술 한 잔이 이들에겐 최고의 만찬인 셈이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 10년 정도. 어떠셨어요? 10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죠. 솔직히 힘들어요. 네, 밥 먹고 살기 솔직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약초 꽂히고 안 다쳐본 사람 없어요. 뭐 뱀에 물렸던 사람도 있고 뭐 다리 부러져 본 사람도 있고 다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흔적은 좀 남길지 모르겠지만 녹록지 않았던 그간의 세월이 몸 구석구석 선명하게 남아있다. 뒤편에도 있고 뭐 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올라가시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는 이유가 매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고 싶어서 하는 거고 누가 채찍 갖다 때려도 못해요. 하기 싫으면. 근데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돈을 쫓았다면 약초꾼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사는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터전인 것이다. 아침에 봅시다. 자자. 네. 그렇게 오늘도 고된 하루가 지나간다. 다음 날 약초꾼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된다. 잘 주무셨어요? 아, 잘만은 해요. 아우, 잘 잤어요? 잘 잘 일이 있어 여기서. 출퇴 났네.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하는 사람들. 아, 이게 바로 또 준비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잠시 쉴 틈도 허락되지 않는 것. 산을 놀라 먹고 사는 이들에겐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삶이다. 오늘은 어제 오르지 못한 근처에 또 다른 산을 목적지로 잡았다. 어제 저 이렇게 좀 꾸셨어요? 꿈은 안 꿨는데요. 아침에 기분이 상당히 좋으래요. 예감 좋으세요? 예. 열심히 발품 팔다 보면 우리 실령님이 또 뭐 하나 보여주시겠지요, 뭐.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고개 앞으로! 오늘도 욕심 대신 희망을 안고 산을 오른다. 그런데 산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온다. 건너 산에 있는 자작나무다. 한두 개 있는데 많이 없어. 많아 다섯, 6개. 여기 치면은 여기서 오전 다 잡아먹어 버려요. 어차피 여기서 어차피 일로 올라가나 뭐 일로 가나 시간 차이는 한 20분 30분뿐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한 시간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아예 보고 올라가는 게 낫지. 능선까지 올라갑시다. 아, 자작나무가 지금 보이는데요. 몇 그루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아예 저 산 꼭대기까지 가갖고서 그 능선을 미리 보려고 그쪽으로. 근데 한 그루 보고 이 고급 인력 3명이 움직이기는 너무 가치가 없죠. 이왕이면 많은 나무 많은 데를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작나무 군락을 찾기 위해 일단 산 정상까지 가보기로 한다. 발견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각자 흩어져 찾아보고 찾는 사람이 무전을 치기로 했다. 한번 놓치고 올라간 길은 다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자작나무의 숫자는 많지만 차가버섯은 영 눈에 띄지 않는다. 아직은 안 붙었네, 여긴. 크게 상처난 자작나무 밑동. 차가버섯이 자라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뭐야. 깜짝 놀랐어. 뱀인 줄 알았어. 이 정도면 한번 보일만도 한데
오늘은 어째 녀석이 쉽사리 나타나 주질 않는다. 차가가 안 보이나 봐요. 나무는 차량만 있는데. 예. 청고지를 넘게 올라왔는데 아직 안 붙었네, 차가가. 이런 때도 있어요? 많죠. 허구한 날 이렇죠. 맥빠지지, 맥빠져요. 더 타고 올라갔다가 옆에 능선으로 또 쳐이죠.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요. 보일 때까지 찾아야죠.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한만 못하니라. 오를 때마다 찾을 수 있는 흔한 약초였다면 이렇게 힘들게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것이다. 약초꾼들이 차가버섯을 발견할 확률은 10번 중 두세 번. 흔치 않기에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 아이고, 차가버섯 보자가 착상을 안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이 오늘은 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한 거지 뭐. 아주 체력 단련 제대로 한 거지 오늘 뭐. 이제 겨우 산 하나째. 차가버섯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기는 이르다. 잠시 짐을 내려놓고 체력을 보충하기로 했다. 맛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 이제 돌아다니. 어떤 수분이 있는 김밥이나 뭐 도시락 같은 거 가져오면은 얼어버려요. 빵 같은 건 얼진 않잖아요, 여기도. 그럼 하산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내려가실 때까지는 그럼 계속 이걸로. 응. 빵 하나로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고 소화시킬 겨를도 없이 쫓기듯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이곳을 오를 때 발견했던 자작나무가 있는 옆산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멀리서 봤던 것과 달리 여기저기 엉켜있는 넝쿨과 바닥 전체에 퍼져있는 바위 때문에 산길을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 평소보다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곳이다. 또한 돌산은 조금만 방심해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악산 중의 악산이다. 경력 10년의 전문 약초꾼들에게도 오르기 까다로운 곳 중 하나. 걸어가지고 다 한발 한발 조심해.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 주변을 살피는 눈길이 다시 한번 바빠진다. 좌우에 자작나무 보인다. 드디어 자작나무를 찾았다. 과연 이곳엔 차가버섯이 있을까? 아, 차가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 멀리서 차가버섯을 발견하고는 이낮게 달려간다. 어디쯤? 아,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요. 내려오면 보일 거예요. 나무 몸속에서 10년 껍질을 뚫고 나와 다시 15년에서 20년을 자르는 차가버섯. 됐다. 한 1kg 되겠네 이건.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초꾼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오르며 채취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많이 딸 때는 하루에 20kg 이상도 따봤지만 지금은 하루에 진짜 한 2, 3kg 따도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지금. 아주 귀해요. 오늘도 한 지금 수확량이 지금 한 현재 3kg.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어느 정도 많아요. 아유, 충분해요. 예. 예전에 비하면 아주 못한 거지만 지금 요즘에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이 정도도 큰 대박이지.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노래요. 이게 다 저 차가 버섯에 그 이론들이에 다 이게. 예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양이지만
이마저도 감사할 따름이다. 발견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엔돌핀 나와요. 뇌하수체 호르몬이 쫙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힘들게 왔잖아요. 땀 찔찔 흘리고 고생했던 저기가 싹 사라지죠.